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표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나온 바와 같이 종교 경험의 여러 유형과 불교, 부제로 노미노제 경험과 불의적 신비 경험에 대한 비교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불교만 너무 공부하다가 타 종교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여러 종교 경험의 중복 현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불교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종교학적인 이해가 불교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종교 경험이라고 하면은 모든 종교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교라는 것은 다 종교 경험 에 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 점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한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또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도 역시 그 종교 창시자의 종교 경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교 경험의 내용과 그 질은 심대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보편적으로 종교 경험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점을 종교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샤만 체험이라고 하는 무속적인 종교 경험과 그 다음에 누미노제 경험이라고 부르는 신을 믿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종교 경험 마지막으로 신앙의 대상과 주관을 하나로 보는 불의적 종교 경험 이런 세 가지 경험을 가지고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종교인들이 종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어떠한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는 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 같이 요아킴 바하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연구를 해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종교 경험은 궁극적 실체를 체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궁극적 실체라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은 공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제법의 실상이라든가 그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도라고도 하고 옛날 그리스 같은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하고 그런 여러 가지 궁극적 실제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 존재 안에 있는 궁극성에 대한 인간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궁극적인 것에 대한 체험의 욕구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이 모두 포함된 전인적인 체험이다. 그러니까 종교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의가 다 포함된 전인적인 체험으로서 아주 강렬하게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체험입니다. 이 세 번째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가장 강렬하고 포괄적이며 심오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심오하고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종교 체험은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인도하는 체험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느 종교인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특히 종교 경험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이 내포되므로 이것을 10가지로 또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지고의 청정감, 가장 높은 청정한 깨끗하고 맑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장엄감, 세 번째는 희열감, 이것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성감, 거룩한 느낌. 다섯 번째는 안온감, 이것은 마음의 평화와 안식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외감, 이것은 존경스러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비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느낌. 감사감, 그 신앙의 대상자에 대한 감사의 느낌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타일체의 느낌, 나와 너가 하나라는 느낌. 이건 특히 불교의 종교 경험에서 나타난 체험입니다. 열 번째는 자비감, 나와 너가 하나라는 그런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무한한 자비의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는 무연자비 또는 동체자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체험의 내용은 그 종교를 공부하시는 여러 분들이 인식하지 않았지만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 가운데 종교 체험의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샤만 체험이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샤만이란 말은 원래 퉁구스 지방에 만주 북방 지방에 오는데 우리말로 하면 무당이란 말이죠. 무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특수한 특유한 능력으로 초자연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 황홀경 속에서 천상계나 죽은 자의 세계로도 내려갈 수 있는 사람. 또이 정도 얘기가 되죠. 이 무당은 특이한 무병이라는 그 병을 앓고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고 자기를 통제한 어떤 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신학자들은, 정신병리학자들은 정신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 종교학에서는 이것도 종교 체험의 하나하고, 신병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과정을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망하의 경지로 해서 모든 유신론적인 종교에서 체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데 같은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신들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신들림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 무당은 자기 힘이 아니라 어떤 신의 힘으로 예언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신에 의해서 자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그 종교 체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미노제 체험이라는 게 뭐냐? 누미노제 말은 좀 생소한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미노제 체험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황홀하게 해주며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끌어 잡아 이끄는 신비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다. 주로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종교의 신에 대한 체험을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공포감과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로운 심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러한 경험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 불교를 신비주의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은 우선 종교 경험의 양상으로 보면은 신비적인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우선 신비 사상이라거나 신비주의라는 말 자체가 궁극적 실제나 신적 실제와 합일한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보통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불가사의한 비법이나 아니면은 계시나 그 애매모호한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신비주의라는 것은 궁극적 실제와 합일하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 유신론적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을 믿으면서 신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과 자기가 하나라고 보는 그러한 신비주의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브라만교회가 있죠. 브라만이 바로 아트만이다. 내가 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신비주의파가 있는데 이런 파에서는 신과 인간이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계열의 기독교입니다. 이슬람교나 회교나 이슬람교 그다음에 유태교에서도 신비주의파가 있어요. 이런 파의 주장은 브라만교의 신비주의나 거의 차이가 없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파들과는 불교하고도 상당히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자연신비주의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것을 만유제일적 모든 존재가 내가 모든 속에 하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내가 전체 속에 있고 전체가 나 속에 있다. 내가 자연 속에 하나고 자연은 나와 같다. 그런 주장이죠. 이것을 자연적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특히 이 도교, 노자와 장자가 주장한 도교 사상이 이러한 요소에 가까운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종교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 유형이 있다는 점을 우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절에나 아니면은 교회나 이런 데만 가서 종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종교 경험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경우에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시를 보면은 푸른 산의 그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자연 속에서 이 종교 경험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이세 가지 경험 중에서 누미노제 경험하고 신비 경험 두 가지만 비교하는 게 오늘의 주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샤만적인 무속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종교 경험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런 쪽의 경험은 불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누미노제라는 언어부터 알아보면은 이 누미노제란 말은 원래 라틴어의 누멘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적인 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어떻게 쓰이냐면은 성스러움, 거룩한 거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이 말을 잘 크게 확대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독일의 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인데 이 학자는 이 누미노제 말하자면 성스러움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요소다. 모든 종교라는 것은 다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불교나 그런 모든 종교에 똑같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토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 누미노제라는 말의 그 개념은 이제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절대 타자라고 하는 초월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밖에 존재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존재로서 절대 타자라고 하는 누멘의 대상을 설정을 합니다. 이 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불교하고는 좀 틀리게 나가고 있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초세간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점은 불교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누미노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하는 그 점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누멘적인 감정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는가? 특히 이것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딱 들어맞는 그러한 감정이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들어맞는 점도 있고 안 맞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적 감정을 갖게 된다. 무슨 신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다. 말하자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요소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다. 두려움의 요소라는 것은 신은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특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신이 피조물에게 주는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이 인간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힘, 그런 위협, 이런 문제에 대한 공포감이다. 그래서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위압성의 요소가 있다. 위압성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너무나 위대한 존재가 자기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감정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위압적인 사람들 있죠. 아주 독재적인 사람들이나 아주 존재적인 그런 군주들에게는 백성들이 위압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느낌인데, 절대 타자에 대한 위압성의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그 신앙의 대상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의 무력감, 상대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 비하의 감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위압성의 요소입니다. 이러한 위압성의 요소가 유신론적인 종교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두 가지로 발전됐어요. 한 가지는 정통적인 이슬람이나 기독교 신학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론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감정이죠. 또 신비주의라고 하는 신과 인간을 하나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태교의 파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자기 무아의 감정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기를 다 없애야만이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의 소멸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자기 무아의 감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설명됐고, 네 번째, 활력성의 요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미노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생동감과 긴장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아주 정열적인 힘이나 의지와 흥분된 것, 충동력,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특히 무당들이 춤을 출 때 보면 아주 신명이 났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감정을 이런 활력성 요소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감정은 물론 불교적인 체험에도
나타난다고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비의 요소. 신비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 범주를 초월하는 단지 이질적인 단계이다. 신비라는 것은 일상성과 다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비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요소와는 전혀 다른 요소입니다. 이것은 불가해한 역설적인 것의 단계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야 잘 믿지 않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심화가 되면은 역설 이상의 이율 배반적인 단계에 도달한다. 이것을 반대 일치의 논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도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반대가 되는 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보통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아닙니까? 이런 신비의 요소는 역시 불교의 경험에도 그대로 나타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혹성의 요소가 있다. 매혹이라는 것은 자기를 끌어다니는 요소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려움과 위압적인 그러한 존재가 자기를 또 끌어들이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점에 어떤 종교적인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두렵거나 위압적인 요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끌어들이는 요소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산에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보면 세상 발 아래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밑에를 바라보면 너무나 무서운데 그래서 사람 자꾸 쳐다보려고 그러죠. 그게 바로 두려움과 신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끌어다니는 그런 두려운 신비라고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이 종교적인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비 경험, 아까 얘기한 대로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다 그랬죠. 이러한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 경험의 여러 모습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타난 걸 보면은 첫째, 신비 경험이라는 것은 자신의 직접 경험이 아니고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뭐 여러분들이 큰 스님도 설법을 들을 때 많이 들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깊은 진리의 직관적 통찰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불교로 말하면은 불성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그런 거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주와 인생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일시적이고 비영속적인 체험이다. 이러한 체험은 한번 경험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순간으로 끝나고 다시 일상세계로 돌아가면은 그게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바로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수행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계속 깨달음의 경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달은 후에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도노 점수라든가 뭐 도노 돈수 그런 이론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수동성이 있다. 이것은 이러한 그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폴드라고 하는 학자는 보다 불교에 가까운 그러한 신비주의 이론을 전개했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색이 있느냐? 일체성이 되는 의식이다. 이것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이 일체가 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와 너, 나와 우주,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다 그런 뜻이죠. 이러한 경험은 또 무시간성의 감각이 있다. 시간이란 개념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관념이고 참다운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아니란 점이죠. 시간은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 순간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존재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누구냐면은 강의를 하는 내가 시간이고 여러분들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을 옛날 있고 지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일상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시간이지 이런 종교, 신비적인 종교 체험한 사람의 시간 관념이 아니라는 점이죠. 세 번째는 참된 자아가 있다는 의식이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참다운 자아가 뭔가를 발견한다. 무슨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나 자성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좀 동양 종교의 여러 요소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라고 하는 점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도교에 가서는 버마 이려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그런 경험입니다. 아트만이라는 것은 참다운 나고 브라만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라고 하는 그 신의 그 속성입니다. 이 브라만교는 신을 찾는데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으로 돌아가서 참다운 자기를 찾으면은 그게 바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버마 이려라고 하는 그런 종교 경험이 바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아까 설명한 유신론적인 신비 경험의 유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가 버마 이려라고 주장한 분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불교는 여기서 한 걸음 나가가지고 신도 없고 나도 없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 안에 영원한 내가 있다는 생각하거나 영원한 신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벗어나야지 이 불교적인 경험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못하고 불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성이 무슨 영원한 존재 아니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이 브라만교를 불교를 이해하는 그런 오류가 있어요. 이 점은 불교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교에서 무라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늘과 같고 하늘은 땅과 같고 땅은 자연과 같다. 그런 도교의 말이 있어요. 또 자연은 바로 도이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인데 이게 무라일체의 경험이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의 경험은 지금 얘기했죠. 이 주관과 객관이 다 사라져야 된다. 신도 없고 나도 없는 그러한 경지로 들어간다. 이거야말로 신비 경험의 극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즈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양의 불교를 널리 전파한 사람이고 서양 사람으로서는 큰 선지식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러한 체험을 시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꽃을 안다는 것은 그 꽃이 되어 그 꽃으로 있는 것이요 그 꽃과 같이 피는 것이며 꽃과 같이 비를 맞고 햇빛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꽃과 자기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경험을 주관과 객관을 초월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은 그 시로서 잘 표현이 된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시를 알게 되고 시와 선이 하나다 하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도계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조동종을 만든 스님이 계시죠. 그분은 13세기경에 일본에서 태어났고 송나라에 유학을 가서 선종의 큰 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임재종이라는 파하고 하나는 조동종이라는 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임재종을 공부하는데 이 도계인 스님이 송나라에 유학을 갔다 돌아올 때 그분은
다른 일본의 스님들은 수많은 그 중국의 그 학문적인 자료나 불교 경전이나 이런 것을 막 모아가지고 가져오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외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도겐 스님은 그러한 모든 책을 공부하고 다 자료를 모았다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그러한 게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다 버리고 빈배를 타고 혼자 홀몸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도겐 스님 전기를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아,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나같이 이렇게 예, 학문을 하겠다고 이 책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상당히 문제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어요. 예, 저도 예, 미국에서 공부를 8년 동안 하고 왔는데 예, 공부를 학위를 받고 돌아올 때 너무나 많은 그 지식에 대한 그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자료나 책을 다 가져가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버리고 올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책을 가져오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잘 안 들어가서 배에다 실 것 같습니다. 이 도겐 스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는 깨닫기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도겐 스님이 일본에 와서 그 조동종이라고 하는 팔을 만들고서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예,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공부하는 것이다. 예,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그 짤막한 시를 남기셨는데 이러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한 이 불교적인 의미의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자기를 찾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를 찾는 게 뭐냐? 자기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거나 영원한 부처님이 있다고 믿고 상정하는 게 자기를 찾는 거냐?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기를 잊어먹는 게 자기를 찾는다는 점이죠. 그럼 자기를 잊어먹는 것은 뭐냐면은 온 우주 만물과 자기가 하나가 될 때 자기를 잃을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하는 신을 상정하는 종교의 종교 경험의 요소하고 예, 신을 인정하지만은 신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유신론적인 신비주의 또는 신도 인정하지 않고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불교적인 그러한 불의적인 신비주의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좀 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유신론적인 신비주의도 사실은 대단히 심오한 그러한 경지가 있고 또 불교와도 통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13세기 그 수도원장을 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불교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란 종교를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예, 이단자다 해가지고 예, 그분 책이 더 이상 읽혀지지 않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야 다시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신비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에카르트의 그 위대한 사상이 나타난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 에카르트의 이야기를 내가 신을 보는 눈은 신이 나를 보는 눈이다. 대단한 그 설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신을 바라보는 눈과 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라는 점이죠. 그게 말하자면 신과 인간의 하나임을 얘기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브라만이 아트마이다 하는 것도 역시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불교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어떠한
영원한 실제가 자기 안에나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물론 초보 입장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불교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부처님이 가장 싫어한 영원주의라든가 아니면은 실제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진리라든가 영원성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다른 종교보다 아주 어려워지는 요소가 거기에 있고 또 불교가 더 심오해지는 요소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결론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누미노제라고 하는 종교 경험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이론적인 신비 경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 어느 정도 비교가 되어 있겠지만은 차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의 대상을 보면은 누미노제 경험에서는 신앙의 대상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인간의 밖에 저 멀리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점이죠. 예, 불의적인 신비 경험에서 신앙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얘기하면 사실 안과 밖에도 없는 거지만은 일단 자기 내부에서 진리를 찾아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과 주체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누미노제 경험을 하는 유신론적인 종교에서는 나와 신앙의 대상은 이원적이다. 두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있고 신이 있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이론적인 신비 경험을 주장하는 종교에서는 이론적이다. 불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론적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나, 부처와 중생, 나와 브라만, 나와 자연이 본래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이원성에서 벗어난 점에 신비 경험의 신앙과 신앙의 대상과 주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 경험의 감정을 보면 어떠한 특색인가 하면은 누미노제 경험을 한 종교인들은 누미노제 경험 자체가 아까 얘기한 활력성과 역동성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소란스러운 감을 갖게 되는 역동성입니다. 그 신들이 갖는 마력이라고 할까 그런 점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유신론적인 종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대단히 소란스럽게 하는 기도라든가 또 유신론적인 종교의 목사들의 설교는 대단히 역동적이면서 힘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로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게 소란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는 좀 다른 체험으로 고요한 느낌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런 내재적인 종교에서는 그 종교 경험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고요하게 한다는 점이죠. 물론 역동적이고 활기를 주지만 그것이 위로 떠오르거나 그런 불타오르지 않는 그런 가라앉은 활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종교 경험이 그 종교인들의 기질이나 성격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대단히 그 활기 있고 또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기도도 아주 크게 아주 빨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불교인들은 뭐 그렇지 않고 상당히 그 조용하게 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 참여하는 그 종교 공동체나 종교 집단의 성격도 그 기독교인들과 불교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게 다 이 누미노제 경험과 불의적 경험의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 분석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교란 종교는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그런 종교다 그런 생각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나 이런 유신론적인 종교는 훨훨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종교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종교인들의
그 행동 양식에서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여기 다 여기 이런 종교 경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수행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된가 하면은 누미노제의 경험은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신을 숭배하는 마음에서 이 경험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타자와의, 여기서는 절대 타자와의 의존적인 사랑의 관계로서 종교적인 경험이 심화된다.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이 얼마나 더 사랑이 깊어진가는 그런 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과 중생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자기 무아의 의식, 자기를 다 버림으로써 부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부처님을 능동적으로 사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버림으로써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 기독교 그 신비주의자도 무심하고 모든 데서 초월한 마음은 사랑보다도 우월하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건 아마도 이 불교 법당에 와서 그분이 설교를 해도 훌륭한 설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얘기하는데, 왜 그럼 사랑보다도 무심한 마음이 모든 것에 초연한 마음이 더 우월하냐 하면은, 사랑이란 마음은 지금 말한 이원적인 신과 인간의, 인간과 인간의, 너와 나라는 그런 두 기둥을 세워놓고서 의지적으로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나 초연하고 무심한 마음은 그런 데서 다 벗어났지만은 정말로 사랑을 심화시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겸손한 마음보다도 이 무심한 마음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는 높고 낮다는 그러한 높고 낮은 이런 관계의 세팅이 되어 있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초연하고 무심한 마음은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카르트가 생각하기를 무심하고 모든 데서 벗어난 마음에서 그 진리는 찾아온다. 거기서 무언가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는 대단히 대승불교에서 말한 공이라든가 무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도 많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강의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누미노제의 경험이라고 하는 절대 타자를 의식하는 신앙의 형태에서는 인간의 구원이나 해탈이 그 밖에 있음으로 해서 자기의 마지막 구원도 역시 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기에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불이론적인 종교 경험을 강조하는 종교는 그 인간의 구원과 해탈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적인 힘과 주체성,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비, 또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것을 테두리 없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오는 자유,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종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교가 그런 자유와 무집착과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무연 자비를 강조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불이론적인 종교 경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